안녕하세요.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제가 300만이 넘는 조회수가 지금 두 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쉬운 잡채, 하나는 멸치 볶음입니다.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쉬운 잡채를 제가 많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묵 잡채도 해주세요, 콩나물 잡채도 해주세요, 뭐 중국 잡채도 해주세요, 이렇게 잡채 해달라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어묵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어묵이 필요한데요, 어묵은 우리 일반적으로 요거 뭐 삼호어묵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CJ어묵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채반에다가요 3장을 이렇게 풀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저희 쿠피아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거 끓는 물에 한번 데치려고 그러는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냄비에 넣고 하셔도 되는데요, 뭐 굳이 냄비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어묵이 갖고 있는 겉기름이 쏙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묵을 맛있고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한 번만 헹궈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잡채 안에 들어갈, 어묵 잡채 안에 들어갈 채소랑 버섯을 손질할 건데요. 우리가 잡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고요, 채라는 거는 곱게 채 썰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잡채는 예전부터 궁중 음식에서 많이 했던 잡채인데 당면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 당면이 안 들어갔냐면, 이 당면은 황해도 사리원에 1919년 때 일제시대에 공장을 세우고 나서 난 다음부터 1930년대에 비로소 당면이 우리나라 전역에 보급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금 버섯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버섯부터 손질을 할게요. 버섯은 요거 밑둥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결대로 이렇게 찢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굵다 그러면 한 번 더 찢고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집에 새송이 버섯이 있는데요, 새송이 버섯 쓰셔도 되고요, 표고버섯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어묵볶음에는 느타리버섯이 가장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느타리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청피망은 앞에 이렇게 잘라내시고 뒤에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씨방을 가위로 이렇게 곧게 잘라내세요. 그래야 사이즈가 잘 맞아요. 저는 요거 아까워서 그냥 다 쓸라 그래요. 뭐 요리교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 다 써도 되죠 뭐, 그쵸?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양파도 준비를 하세요. 양파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곱게. 쪽파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좀 이렇게 두껍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 사이즈를 조금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는데요, 저는 요거 청양고추 요게 하나 있어야 돼요. 요거 반 갈라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집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못 넣는데요 하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약간의 요 매콤함이 있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만 갈라요, 정확하게. 요걸 채 썰면 돼요. 어묵잡채는 이렇게 좀 길게 채 썰어야 맛있더라고요. 더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반 접어요. 반 접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집에서 약간 그 수제 어묵처럼 생선의 함유량이 많은 어묵 있잖아요, 그거 하셔도 되는데, 그 어묵 할 때는 굉장히 얇게 썰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툼두툼하니까 그 어묵은 나중에 쉽게 이렇게 약간 무르더라고요. 웍을 준비를 하세요. 불을 달궈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식용유 두 큰술 먼저 둘러요. 여기다 뭘 하느냐, 바로 양파 먼저 넣어요.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 한 큰술 먼저 넣습니다. 요걸 먼저 볶아주세요. 충분하게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으세요. 자, 향이 막 올라오죠? 향이 올라올 때 뭘 넣느냐, 여기에다가 어묵,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 같이 넣어요.
근데 여기 이제 넣을 게 있어요. 바로 간장하고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두 큰술. 맛술 두 큰술. 설탕 한 큰술. 버무리세요. 볶는 거예요. 이제 양념했으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에다가 왜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으세요? 저 정말 설탕 조금 쓰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설탕 되도록이면 안 쓰고 되도록이면 매실청 쓰고 정말 넣어야 되면 아주 적절하게 설탕을 넣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설탕을 쓰는 거예요. 무조건 설탕으로 간 맞추거나 설탕으로 막 맛을 많이 내거나 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정도도 안 넣으면 어떡해요. 자, 어느 정도 느타리버섯하고요. 어묵에 간이 좀 스며들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채소를 넣으세요. 바로 청피망. 근데 청피망 넣고 나서 간 맞춤을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홍피망이 있으니까 살짝 볶고 나서 홍피망을 넣어요. 홍피망 넣을 때 쪽파도 같이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소금 2분의 1 큰술을 넣어요. 소금. 그래야 간 맞춤이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콤하게 먹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이때 집어넣어요. 소금 2분의 1 큰술은요.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한 큰술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 큰술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간장을 두 큰술을 넣기 때문에 일부러 소금은 2분의 1 큰술만 넣습니다. 자, 이제 거의 숨이 죽도록 볶아졌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참기름. 두 큰술을 넣습니다. 큰술. 그리고 여기에 깨가루. 한 큰술을 넣어요. 그리고 통깨도 마찬가지로 한 큰술을 넣습니다. 제가 막 위에다가 통깨랑 깨가루를요. 다른 수저 무치기가 좀 그래서 부었더니 왜 이렇게 깨를 많이 넣으세요?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분량을 쟀습니다. 제가 댓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자, 이렇게 됐으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래 보관하고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요. 홍피망하고 청피망을 따로 볶아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홍피망하고 청피망을 따로 볶은 다음에 나중에 합해야지만 완벽하게 수분이 덜 나와서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얼른 볼에다가 부으셔야 돼요. 왜냐?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웍에다가 준비를 했으면 그냥 이렇게 수저 꼽아놓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이 홍피망, 청피망의 색깔이 다 죽어요. 그럼 누렇게 뜨거든요.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김 식히고 난 다음에 밀폐용기에 담으시면 되고요. 아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둬요. 그리고 바로 접시에 담아서 상차림에 바로 내면 되거든요. 간이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머 왜 간 보는 장군이 망고 감독님이 어디 갔지?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딸한테 출장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우리 요거는 이신우 감독님한테 먹어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은근히 이신우 감독님이요. 맛을 잘 봐요. 여기에다가 콩나물만 살짝 데쳐서 볶을 때 같이 넣고 집어넣으면 콩나물, 어묵 콩나물 잡채 되고요. 당면 삶아서 집어넣으면 당면 넣으면 어묵 잡채 됩니다. 꽃빵이랑 뭐 넣어요? 아, 꽃빵! 저는요, 또띠아 있죠? 또띠아 살짝 구워가지고 또띠아 대 싸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만드시면 오늘 반찬은 해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 반찬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어묵 잡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